네, 뭐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좀 하락폭이 좀 덜한 것 중에서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곡물, 비료, 뭐 사료까지 그다음 농기에까지 지금 빠른 순환매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대동도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좀 오늘은 좀 4% 좀 빠지고 있는데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기계주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디어라는 세계 1위 하는 업체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차트가 너무 아름답죠. 지금 급등했다가 횡보를 했다가 박스권 돌파해서 강하게 제2차 상승을 시세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기계, 세계 농기계 1위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농기계주의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래 그 전부터 디어는 이미 2년 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 2년 전에 이 디어의 그 농기계 그러니까 하비팜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가 또 이제 제 두 번째 상승을 시작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동이 디어보다는 작지만 대동도 미국의 그 수출을 성공을 하면서 지금 농기계주의 가치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나라의 TIM이라고 동양물산도 있지만 동양물산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대동보다 작고 호발이고 기술적인 모습도 위치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을 일단 선택하는 게 옳은 길이겠죠. TIM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대동은 제주 대동이 지금 에어랩의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에어랩에 오래전부터 땅이 있었고요. 대동공업 시절부터 그 농업 테마파크 지금 뭐 테마파크가 갑자기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부산의 롯데월드 2 두 번째 롯데월드가 개장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레고랜드가 또 지금 들어서고 있죠. 팬데믹에 디즈니랜드가 그 지금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놀이공원주가 위드 코로나 수혜주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동은 역시 자기네가 하는 사업에 맞게 농업 테마파크를 구성 중입니다. 이름이 라이프 가든이었고 이게 언젠가는 웨어룹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 대동 모빌리티 여기는 원래 지금 골프 카트나 이런 데다가 트랙터의 기술을 사용하다가 지금 배달 사업 쪽에 쓰이는 모빌리티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자회사의 새로운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본업의 트랙터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그 1위하는 업체 디어는 잘 나가고 있어서 버팀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동은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약간 쉬는 이 타이밍에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네. 지금 신규 매수 기회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뭐 수급도 굉장히 또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군요. 네. 네. 자, 대동 그러면 이 지금 사업 분야가 북미 쪽에 지금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북미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네요. 네, 개인 투자자가 네. 3일 연속 지금 엄청난 많은 수량을 좀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지금 개인의 물량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그 단순한 테마로 오르는 주식과는 다르죠. 단순한 테마로 오르는 주식은 그 외국인도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동 같은 경우는 실적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뭐 4년 연속 이 실적과 영업이익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요즘 또 이제 농기계 관련해서 뭐 대동도 있고 대동 기계도 있고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 다 비슷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단 대동만 좀 특별히 봐야죠. 대동 기어나 네. 대동 이 그 금속이나 대동 스틸은 그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거든요. 보시면 흔들림이 심하죠. 이런 것들은 좀 그 개별주로 보셔야겠죠. 시가총액 600억 원. 대동 스틸은 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휘둘림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대동 기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은 다 유사한데, 그렇죠? 대동 기어는 786억. 다들 천억이 안 돼요. 천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동 이름 들어간 거 그림은 비슷한데 저거를 굳이 골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잔돈 짤짤이 가지고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는데 자신이 뭐 비중을 실어 가지고 정말
좀 진득한 수익을 누리고 싶다면은 대동을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팜이 결국에는 그 본격적인 모멘텀으로 들어간다. 우리 지금 스마트팜 네 곳에 지금 정부가 짓고 올해 두 곳에 또 들어서잖아요. 거기서 그 농촌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 농촌의 어떤 텃세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그 노인분들도 자기 아들, 딸들도 지금 가게 영농 안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 다 아실 거고, 정부에서 청년, 뭐 그 청년 농들 육성하는 그 사업,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팜이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 곡물 가격이 올라서 그 배경으로, 그 배경이 뭔지는 아시죠? 곡물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은 빨리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재배량을 빨리 늘리기를 원해서 농기계도 새로 사고 비료, 사료를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올라서 곡물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 논리로 오르는 건데, 그 논리로 오르는 부분이 작용해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향후에 스마트팜으로 변하는 그 농촌의 장기적인 미래,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동은 중장기적인 투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팀이나 뭐 아세아텍 다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팀이요? 네, TYM. 아, TYM이요? 네. TYM을 팀으로 하셨군요. 네, 동양물산이었는데 좀 테슬라 비스무리하게 바꿨죠. 근데 동양물산이 전도 더 좋은 것 같은데, 대동도 대동공업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예스러운 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을 바꿨는데 TIM도 좋은데, 문제는 전고점을 돌파한 것과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아셔야 된다. 3,000원이라는 지수대를 지금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TIM은 크게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동은 그 부분을 돌파시켰죠. 그리고 실적도 차이가, 덩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지금 미국의 그 저 고객사라고 해야 되나, 고객 농민들, 네. 그 농민들한테 복지를 되게 잘해줘요. 이 대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맥도날드 외국 회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 점장들 거기 관광 시켜주거든요. 막 라스베이거스 호텔 데려가고 막. 네. 여기도 똑같아요. 대동은 우리나라 회사니까 반대로 미국 농민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요. 그래서 막 경복궁 관광도 시켜주고 막 이래요. 그게 어떤 그 열심히 자기 트랙터나 대동 트랙터나 이런 뭐 경운기나 이안기를 팔게, 콤바인을 팔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면이 되었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한 맥도날드도 그렇고 워렌 버핏 뭐 그 저기 주주총회도 그렇고 다 비대면으로 열렸다가 지금 이제 대면으로 열려요. 그런 게 또 영업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그런 곳을 찝어보면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예요. 이것도. 그런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면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직접 대동의 직원분들이 가서 거기서 스킨십을 하면서 또 직접 이제 한국을 몇 년 동안 못 왔지만 거기서 네. 이제 수출 많이 하신 분들, 많이 판매하신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의 미도 보고 또 응원도 알겠습니다. 얻고 돌아가시겠죠. 자, 하여튼 뭐 오늘같이 좀 빠질 때 좀 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보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종목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어제 좀 약보합 거래됐고 오늘도 3%까지 좀 연일 또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황은 그렇게 썩 뭐 이렇게 상승 랠리는 아닙니다. 외국인들 수급은 또 계속 들어오고 있군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급식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뭐 아주 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하는 거는 좀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CJ 프레시 그리고 뭐 풀무원까지 넣으면, 풀무원은 사실은 두부라던가 지금 풀무원 뭐 계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급식주라고 불리우는 좀 그런데, 풀무원까지 넣어도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 외식이 지금 조금 8인으로 일단 풀렸잖아요. 그렇죠? 8인? 네. 8인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완화가 될 거예요. 한번 완화시켰다 강화시키면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50만이든 60만이든 그것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아마 계속 완화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외식주, 급식주한테는 좋은데 지금 현대그린푸드나 신세계푸드나 CJ프레시가 다 힘이 없어요. 근데 그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게 CJ프레시예요. 뭘 보고 났다고 하냐면은 현대그린푸드랑 신세계푸드는 지금 밑에 장기동평균선에 다 머리 위에 깔려있는 건 다 똑같거든요, 셋이. 근데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는 20개월선, 10개월선 거기서 지금 아직도 허덕이고 있어요. CJ프레시는 지금 거의 뚫을 뻔, 뚫을랑 말랑 거의 지금 약간
희망 고문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이거 월봉인데 한 5번 정도 두들겼어요. 작년, 지난달에 뚫는 줄 알았는데 또 여기서 사그라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이 좀 여기가 120개월선 벽이 많이 연해졌어요. 이렇게 많이 두들기다 보면은. 나무 찍는 거랑 똑같거든요. 나무를 여러 번 찍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낮고, CJ 프레시아가 또 새롭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밀 솔루션. 이게 뭐냐면 요즘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소자본으로 창업이 쉽고 좀 사람들이 대면을 꺼려 해가지고 밀키트 전문점 많이 차리세요. 그렇죠. 근데 물론 밀키트 전문점도 잘 되시는 분 인터뷰 들어보면은 거기 사장님이 그냥 상주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대면이라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하나씩 챙기는 건 다르거든요. 물론 그건 영업의 노하우인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반을 만들어주는 쪽을 손대고 있거든요. 그 모바일 식권 맛집 플랫폼 식신이라고 있어요. 조금 규모 있는 식당 가지신 회사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식신에서 나온 그 디지털 쿠폰으로 이제 그 점심 때 점심 드시거든요. 그리고 가상 주방 서비스 플랫폼 쿡섭. 여기 두 개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푸드테크. 푸드테크라고 요즘에 푸드도 이제 테크가 결합됐다고 해서 푸드테크 기반이라고 하는데 밀 솔루션을 개발해. 이게 뭐냐면 절단, 세척, 전처리를 다 거친. 여러분들 뭐 최현석 셰프의 밀키트나 이런 거 보면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절단되고 세척돼서 포장돼서 집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네. 반조리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식자재 밀키트. 그리고 반조리 네. 상품 밀키트. 네. 이거를 메뉴형 식자재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요즘에 뭐 주방이모도 비싸서 못 구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조선족을 싸서 구하자고 하기에는 좀 꺼림직하고 이러신 사장님들이 그 사장님들의 일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장님들이 못 구하니까 자기가 주방에도 들어갔다가 홀서빙도 받다가 계산됐다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CJ 프레시아가 하는 거는 식자재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처리를 거쳐가지고 주방 거기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이제 그걸로 주방 이모 거를 대신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밀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그 비즈 솔루션. 이거는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처음에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 인력들을 관리해야 되며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어떻게 뭐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소자본인 고객사분들에게 영역별로 솔루션 제공하는. 이 전체를 푸드테크라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CJ 프레시아가 이런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어떤 이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솔루션 제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무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현대그린푸드, CJ 신세계푸드, CJ 프레시아를 다 묶어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그냥 외식이 살아날 것 같고 8인 이상이 모이니까 좋겠거니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세계푸드는 뭐 노브랜드 성장이 있을 수가 있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이제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그 계열사들의 캡티브 마켓이나 이런 거를 점령해 나가면서 병의원 이런 거를 뚫는 그쪽이 있고 CJ 프레시아는 그 식자재의 강점을 가지고 이런 솔루션 제공하는 솔루션 업까지 진출했다. 네. 그래서 이 강점을 가진 CJ 프레시아가 시장에서는 가장 좋게 지금 평가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저 120개월선만 뚫으면 조금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5만 원까지도 열리는데 지금 이 4만 원 단계에서 이 120개월선이 굉장히 지금 강하네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뚫어내야지 위가 열립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지금 하나 더 분석하기는 좀 그렇고 이 얘기를 좀 더 하죠 그러면. 그 현대그린푸드 이제 수급 좀 볼게요.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수급이 최근에 있는데 CJ 또 프레시웨이는 외국인이 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떤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3일 연속 사고 있고요. 그냥 요거 그 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팔고 있는 거를 그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2월 달부터 왕창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되사고 있지만 물량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봤을 때 120개월선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죠. 외국인이 다시 사면. 현대그린푸드는 개인 투자자는 중구난방이고 외국인도 중구난방이네요. 얘네는 기관이 매집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고 그 세력은 연기금이네요. 연기금은 장기적인 추세로 사기 때문에 연기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단기적으로 올려줄 거라는 기대는 하시면 안 될 거고요. 신세계푸드가 수급이 제일 좋지가 않네요. 지금 신세계푸드는 개인 투자들이 뭐 노브랜드 그 버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가 지금 거의 2022년도 들어서 3개월 연속으로 뭐 2월 달에는 좀 왔다 갔다 했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단계적으로 보면은 꾸준히 개인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은 그냥 계속 단타만 치고 있고 기관도 2월 달에 잠깐 들어왔던 게 이어지지 않고 있고 네. 지금 개인들만 지금 신세계푸드를 계속 사서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수급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지금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개인만 사고 있고 지금 이 그 CJ 프레시웨이는 외국인이 특징적으로 2월 달, 3월 달에 맞아요. 많이 샀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지금 3월 달 들어서 여기 검은색이 주가인데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데도 지금 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다시 물량을 늘리면 그래요. 120개는 돌파할 수도 있다. 아마 이 기관의 물량 매물 때문에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요. 네. 연기금이 팔고 있어요. 일단 관련 종목 중에는 CJ 프레시웨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군요. 역시 뭐 버티다는 어떤 의견이시고요. 매매 전략 그럼 마무리할까요? 얼마 정도로 갈까요, 우리 CJ 프레시웨이는? 네, 요거 뭐 하나만 보고 하죠. 아까 네. 디어를 예로 든 이유가 대동이 속해 있는 섹터에서 1위를 하는 게 디어기 때문이고 네네. 그럼 이 식자재에서 세계 1위하는 업체는 누구냐? 시스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스코가 지금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81달러에서 85달러 사이를 여기를 뚫었어요. 살짝 뚫고 지금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네. 비슷하죠? 두 개의 고점을 뚫으면 시스코도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 식자재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CJ 프레시웨이도 여기 좀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한요 정도 가격에서 한번 같이 매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매매들이 여쭤봤는데 또 관련 종목 해외에서도 찾아주셨어요. 자, 하여튼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빅머니 오늘 지금 와이라드 신유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